칠리서브 위원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해외 각지에서 잇따라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남미는 물론 러시아, 중국 등 해외 시장 공략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 제품들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자 글로벌 사모펀드들의 러브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기기 수출이 늘어나면서 상반기 실적은 좋았는데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도 증가하면서 하반기 실적 역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받는 K-뷰티 산업, 앞으로의 모멘텀도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오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서 미용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지난주에 뭐 반도체가 상처를 받았고, 2차 전지는 뭐 최근에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 지지부진하고,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조금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 뭐 늘 신의원님이 방금 봐줘 화개장터 강조를 해주시는데, 여기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 화장품에 들어간다고 화개장터는 장터가 좀 이 일정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장터가 열리다 금방 끝나버리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한 거거든요. 방금 봐줘는 이제 근본적인 부분이고 앞에 이제 화개장터가 이벤트로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 화장품 게임은 잠깐 오르다가 나갔잖아요. 장터가 문을 닫은 거예요. 닫았어요. 그리고 이 의료기기는 왜 거기 안 넣냐? 의료기기는 종목 숫자가 너무 없어요. 그렇죠. 네. 종목 숫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 뭐 거래소 업종 분류가 요즘에 중요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아시다시피 HLB가 현대라이프보트라고 구명정 만든 회사인데 최근에서야 바이오 업종으로 변환이 됐어요. 그쵸. 매출이 절반이 넘지 않으면 아무리 HLB가 바이오 뭐 임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걔는 조선 기자재예요. 그러니까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하는 업종 분류는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야만 하고. 그러니까 증권 방송에서 뭐 업종 분류로 아침에 뭐 사실 하는 게 지금 사실 좀 의미가 퇴색됐어요. 그렇게 분류하면 분류가 맞지가 않거든요. 그쵸. 요즘에는 이종 교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쵸. 근데 이제 의료기기는 그래도 딱 떨어지는데 문제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의료기기 업종이라고 분류되어 있는데 10개도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뭐 방금 봐줘도 사실 의료기기에 의를 넣기가 뭐 라임도 그렇거니와 적절치 않았지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지금 뭐 원래 저희가 준비할 때 보통 와이프분께서 먼저 주제를 정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침습 의료기기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침습 찔러 넣는 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비침습으로 찔러 넣지 않은 거. 그리고 뭐 공간으로 따지면은 병의원에서 하는 거고. 그쵸. 저는 이제 집에서 하는 거. 이렇게 좀 나눠서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비침습 그리고 집에서 하는 이쪽으로 갔습니다. 네. 병의원에서 시술을 하는 거, 찌르는 거는 이제 와이프분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침습 의료기기를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숫자가 너무 적어요. 네. 그리고 루트로닉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회사, 이 회사들을 사모펀드가 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상폐하죠. 그러니까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그게 편한 게 빨리 발전을 시켜서 자기 의도대로 해야 되는데 상장 회사로서의 장점보다는 그 단점이 많은 거예요. 그쵸. 공시도 해야 되고 주주들이 뭐만 하면 태클을 걸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클래시스라는 거 하나밖에 남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클래시스가 대장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클래시스, 이루다, 뭐 비올, 하이로닉 요 정도 남았는데 요 남은 회사들이 전부 다 홈뷰티도 하고 있어요. 홈뷰티 미니 미용기기도 하고 있고 하나 자료를 얘기드리면 미국 시장조사기관 중에 빈츠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답니다. 네. 여기서 2018년 91억 달러 수준이었던 뷰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가 코로나가 있어서 조금 더 폭증이 됐고요. 집안에 있다 보니까 병우연도 꺼리다 보니까 그쵸. 안 가서 거기서 폭증을 해서 그 기세대로 쭉 가서 2030년이면 1782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죠. 12년 만에 91억 달러에서 1782억 달러면 이게 배수로 대략 배입니까, 170배 이게? 이상이 그러게요. 성장한다고 예측을 하는 건데 연평균으로 따지니까 20% 이상씩 성장한다. 굉장히 이 성장률이 높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APR이라는 여기 뭐죠? 대학교 명문대 나오셨는데 뭐 동기들은 이제 그 어떤 문과죠. 문과가 요즘에 그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과를 가야 그나마 먹고 산다. 네. 근데 이분은 문과를 가셨는데 요 의료기기를 선택하셔갖고 상장하셔가지고 30대이신가? 30대의 최고 부원가 되셨어요, 지금. 그래서 APR도 그 홈뷰티 미용 의료기기 쪽이고 하이로닉의 홈세라, 이루다의 뉴즈미, 클래시스의 볼리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남은 회사들 있잖아요. 네. 요런 회사들이 다 홈뷰티 미용 의료기기를 취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장도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미용 의료기기라든가 뭐 보톡스 필러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해외 수출을 하고 자꾸 병의원에서 다루는 거 여기만 포커스가 있는데 네. 집에서 하는 쪽도 시장의 잠재성이 굉장히 크다. 네.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피부미용 의료기기 쪽에 시장 성장성은 뭐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실적이나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죠. 아까 APR 말씀해 주셨는데 김병훈 대표네요. 그죠? 김병훈 대표가 88년생이네요. 1988년생. 그 나이 때 지금 최고 부호가 되신 걸로. 그러니까요. 자, 이런 걸로도 이슈가 됐는데 자, 그렇다면은 관련된 종목들 몇 개 없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급등한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 곰별 앵커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최근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만 8월 초에 급락했던 그 가격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은 다소 아쉬운데요. 어제만 보게 됐을 때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 6%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원택 역시나 2%가량의 강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은요. 미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 대만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인증을 받으면서 수출 판로를 점점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좀 1%가량 하락했던 클리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9거래일째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지난해 말과 지금 현재 구간의 시가총액 순위를 보게 되더라도 15위에서 9위로 지금 10위권으로 안착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홈뷰티와 관련된 기업이죠. APR 같은 경우에는 전일 0.1%가량 오름세가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주가가 차분히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들 최근에 수출과 내수에서 지금 판매가 점점 더 증가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8월 초에 급락 장세에서 하락했던 그 하락분에 매물대를 좀 회수하지 못하는 모습은 다소 아쉬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이 중에서 하나를 좀 셀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동안 뭐 정통적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관심 많이 받았던 종목도 뭐 클래시스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최근엔 또 제약회사들도 이 사업이 잘 되니까 막 뛰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존 전통 강자 이런 종목들을 골라야 될지 아니면 뛰어드는 제약회사 이런 것들을 골라야 될지 뭘 보세요? 뭐 제약회사도 괜찮죠. 대표적인 게 동국제약 아니겠습니까? 네네. 요즘에 사실 뭐 유한양행이 뭐 지금 진두 지휘하는 어떤, 그쵸. 네. 지금 신약 수출에 너무 포커싱이 맞춰진 나머지 동국제약 쪽으로는 전혀 빛이 오고 있지 않는데 동국제약은 이제 그 저기 미용 의료기기라든가 화장품 쪽으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먼저 제약 쪽에서 네. 팠죠. 근데 이제 거기가 지금 포커싱이 안 맞춰주고 있는데 동국제약이 이제 그래서 홈뷰티 미용 의료기기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제약회사를 넘어서서 거의 이제 뭐 홈 토탈 뷰티 무슨 기업으로 발전되는 네. 것 같은데 동국제약도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약 상황이 너무 초점이 유한양행이 진두지휘하는 그쪽으로 가 있어서 동국제약은 지금 약간 그늘에 있어서 소외됐죠. 지금 당장 가면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미용의료기기 전문 쪽으로 가는 게 나을 좋아요. 것 같고 그래서 그중에 이제 라메디텍이라는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을 골랐는데 왜 골랐냐면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루트로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클래시스 이렇게 3대 장이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각자의 어떤 장점이 있었어요. 루트로닉은 대표적으로 레이저. 우리가 제일 먼저 시술해서 발전한 게 비침습에서 레이저예요. 그쵸. 레이저가 가장 간단했고 가장 표피, 가장 인간의 그 표피를 공략하는 거고 나머지 하이로닉이라든가 이제 그 클래시스로 가면 이제 진피층. 그리고 파고들어서 피하 지방까지, 근육까지 건드리는 뭐 이런 것까지 발전이 된 건데 그래서 IPL이라든가 플러스셀 레이저 이런 게 처음에 발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트로닉을 상업펀드가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루트로닉을 잘 보시면 그때 레이저 치료기기의 대명사이자 레이저 미용기기의 대명사이자 그게 어디까지 발전이 됐냐면 황반병성 치료제까지 발전이 됐어요. 안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유사합니다. 라메이텍이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걸로 피부 미용기기를 만드는데 여기서 어디로 나갔냐면은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 시장까지 지금 진출이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동물 쪽도 있는데 레이벳이라고 동물의 염증성 피부 질환의 레이저 파장을 이용하는 광조사 치료기기 이쪽으로 지금 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유사함을 저는 여기서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저 오스템 임플란트가 나가고 나서 덴티움에 매달리는 것처럼 네네.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클래시스 요게 어쨌든 남아 있는데 지금 레이저 치료기기는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루트로닉 같은 거를 관심 있으 하시는 분에게 뭔가 대체제가 필요한데 라메디텍이 제가 보기에는 딱 대체제거든요. 라메디텍도 미용 의료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레이저의 성능을 활용해서 있구나. 치료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잠재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비침습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지금 그 제품 설명마다 다 나와 있는데 바늘 등의 물리적 접촉 없이 레이저 광원을 통한 에너지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병 의원을 가더라도 내가 바늘로 찌르고 들어오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런 레이저로 표피층만 건드려서 치료가 가능한 거고, 한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초소형 레이저 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니까 그걸 이제 홈뷰티 기기로 미니로 만들어서 집에서도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루트로닉을 떠나보낸 거에 대한 어떤 뭐 약간 아들이나 딸이 약간 그 뭐죠 나타나서 대체제인가요? 아버지 어머니의 후를 잇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 일단은 뭐 급등이 좀 나왔어요. 뭐 레이저 기술 말씀해 주신 뭐 사업 확장과 관련돼서 그러면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좀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상장바가 하고 나서는. 그래서 항상 저는 20선을 기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네. 이제 일봉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주봉, 월봉은 아직 지금 20주선이 나오지가 않아. 20주선, 20개월 선이 형성이 안 됐어요. 근데 일봉에서 보면은 되게 특이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이런 차트 노려서 성공한 거 많거든요. 네. 제가 지금 그 무슨 프리옥시바이오인가? 그것도 그랬고 네. 밑바닥에서 엄청 원형을 그린 다음에 21선에 올라오면서 거래량에 터진 거 공략해가지고 네. 재미 많이 봤거든요. 네. 지금 이런 게 지금 그 패턴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밑에서 올라오면서 조금씩 거래량이 늘면서 21선을 진 누르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있네요. 이러다가 한 방 위로 터트리면 순간적으로 다이나믹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라메디텍을 주셨어요. 피부미용 의료기기 쪽에. 지난주에 또 급등이 나왔죠. 거래량 실리면서 이제 패턴을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이니까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피부미용 의료기기 쪽에 광유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실 겁니까? 네, 저 동국제약 말씀하셨는데 오늘 동국제약 예. 가지고 왔고요. 저희는 짠 게 없습니다. 아, 네. 그죠? 동국제약 좋습니다. 그런데 동국제약이 지금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지금 보니까 국내 1위 조영제 기업인 동국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기도 했었고요. 의약품 쪽에서는 그 지금 FDA 승인을 받은 인슐린 바이오시밀러인 글리지아 프리필드펜 같은 경우에도 도입하게 됨으로써 포트폴리오도 지금 현재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만으로도 충분히 상단 이제 정고점 구간대가 지금 2만 원대거든요. 현재 네. 종가 기준으로 18,000원인데 여기서 한 2,000원 정도만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와주면은 세게 올라갈 수가 있어서 이런 관련 모멘텀 중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용기기 관련해서는 마데카 프라임을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작년에 출시해서 작년 그 하반기부터 잡힌 이제 매출액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한 400억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400억에서 증권가 쪽에서는 500억까지 매출액을 낼 것이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기예요? 네, 미용기기고요. 보니까 지금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을 돕는 미용기기라고 해서 그 일반적인 그 뭐랄까요? 그 미용기기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거기 버튼이 브라이트닝, 탄력, 흡수 이렇게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얼굴에 V라인 쪽에서 그리면서 네, 하면 되고요. 네, 네. 지금 보니까 총 4종 정도로 라인이 벌써 다 변화됐더라고요. 팅글샷, 팅글샷이라고 해서 아까 지금 제가 3종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팅글샷 같은 경우는 브라이트닝이랑 흡수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팅글샷은 흡수 탄력. 사실 제일 좋은 버전은 이제 마데카 프라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또 프리미엄 라인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마데카 프라임 인피니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성분들이 또 좋아하는 색상으로도 핑크 에디션 만들었었는데 프리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분기 계속해서 매출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라인업에 대한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지난 이제 5월 달에 중소형 가전제품 업체인 위드닉스 지분을 한 50%의 지금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됐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방 가전 브랜드 하임셰프가 있고요.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는 세이스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전제품 브랜드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에는 이
그 미용기기 만들 때 외주 업체 쪽에다가 맡겼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연구개발이나 생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게 됐다라는 장점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산 단가도 낮춰서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 하에 네. 앞으로 계속해서 마데카 프라임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매출액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서 동국제약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00원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전고점 돌파를 해서 강한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동국제약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국제약까지 뭐 화장품 제약 자체의 모멘텀도 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두 분이 동국제약도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셨잖아요. 관심을 많이 갖고 한번 저희가 플러스 알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도 모멘텀 받을 수 있는 동국제약까지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